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어요. 자, 4월을 지나서 5월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카드를 우선은 뽑기로 할 거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들어오셔서 구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 종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타로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꼭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타로 뉴스에서 업데이트 되는 게 5월 운세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초운이 우선은 업데이트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점성술 운세가 또 업데이트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랑운과 재물로는 나누어서 업데이트 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운을 판단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자, 5월 운세, 별자리별 운세, 타로 운세 제가 뽑아볼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행운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저 해미 리주원을 찾아주세요. 상담 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자, 뽑아볼게요. 자, 양자리 분들의 우선은 이번 달 총운은 자, 펜타클 3가 되네요. 뭔가 전문적인 직업을 향해서 가는 우리 양자리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팀워크로 움직이고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와 뭔가 관계된 어떤 총운이 있다. 자, 이 카드는 펜타클 3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내지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보여주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조금 좀 장기적인 태도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임하셔야 된다.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행맨으로 매달려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단기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는 행운은 뭐냐면, 자,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큰 행운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오히려 좀 지나고 나면 좀더 긍정적인 어떤 관계가 될 거니까 자, 요것도 매달려 있고 요것도 매달려 있죠. 그래서 매달려서 답답하기는 한데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에는 어쨌든 매달려 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주변 환경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사항에 와 있고 자, 사랑은 오 히어로판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러니까 집안과 그리고 안내자와 결혼과 이렇게 연관되면서 상당히 사랑의 어떤 중요한 결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저 그리고 가족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어떤 월드이기 때문에 완성점을 이루는 게 되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제차의 나팔, 두 번째로는 그리고 금전운은 내가 주도권이 없음. 그다음에 이번 달에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거를 제가 쭉 한번 엮어보자면, 이번 달에 지금 양자리 분들이 지금 몇 개가 메이저냐면, 메이저 카드가 여기 수두룩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아홉 개의 카드 중에서 우리 양자리 분들한테는 다섯 개가 메이저 카드, 여섯 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자리 분들한테는 이번 달 운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거기에서 총우는 내가 전문성을 익혀서 뭔가 여러분들 전문적인 것,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목표는, 목표와 좋은 점은 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애는 안내자 또는 있잖아요, 누군가 선이라든지 누군가 나의 어떤 뭔가 만나보라, 윗사람이 혹시 선을 주선하는 자리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는 이 집안, 그러니까 인사를 가게 되거나 그런 상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가족도, 가족이라든지 이게 지금 5월에는 가정의 달이죠. 그러니까 가족적인 면, 이런 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것은 재차 오는 어떤 재회의 나팔을 의미하거든요.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전에 알던 곳과 관계되면서 뭔가 어떤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재회나 심판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응모한 곳에 합격의 나팔이 있다. 직업적인 면에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에 뭐 승진한다. 재차 어떻게 해서 승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또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은 조금 답답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거, 완성하는 거, 견디는 거, 요런 위주로 우리 양자리 분들은 가셔야지 새 것과 관련되면서는 썩 좋은 에너지는 아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양자리 분들, 자, 5월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자리 다음에, 자, 양자리 다음에 무슨 별자리인지 알고 계시죠? 황소자리가 됩니다. 자, 황소자리 거 또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황소자리 분들은, 자, 총운이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자, 목표는, 자, 행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뭔가 여성이, 그리고 타워 카드까지 뜻습니다. 변혁입니다, 변혁. 자, 황소자리 분들은, 나이트 펜타클이 떴죠. 그럼 총우는 더디 온다, 천천히 온다, 기다려야 된다, 소식이 조금 지연된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체와 지연을 보이는 어떤 답답함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이번 주 총운, 이번 달 총운으로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환수자리 구독자분들이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어떤 책임감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풍족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거나,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때때로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노력한 것만큼 열심히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황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열심히 움직인다. 내가 나의 커리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 막 해봄으로 해서 경력 사항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내 몸이 움직여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보고 나면 좋은 어떤 행운을 가져올 것 같다. 내가 움직인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행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그리고 편안한 어떤 승리자로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변 환경으로 펼쳐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친구 동료들이 상당히 응원해주고 좋은 환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이게 페이지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어떠냐면 소소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페이지 펜타클은 약간 감정선에서 생활선으로 넘어가는 어떤 사랑의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에 끌림,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다. 요런 마음에서 저 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내지는 결혼을 할까? 뭐 살면 어떨까? 요렇게 해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연애운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긍정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족은 좋아요. 체리였기 때문에 가족과 뭔가 어디를 같이 가게 되거나 여행을 하게 되거나 열심히 뭔가 진전이라든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족도 이번 혹시 이사, 이동과 관련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족의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것도 부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게 조금 이 괜찮나요? 직업적인 면에서 소드사는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조금 이번에는 나의 조금 쉬어간다. 이번 달에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조금 쉬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직업적인 면에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직장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이 직장을 아니면은 이직을 해볼까? 아니면은 나에게 주도권이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이번 달에는 조금 요즘 자고 있죠.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 직업적인 면에서 좀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금전적인 면에서 썩 좋지가 않아요. 요것도 지금 금전의 목표는 원래 금전적인 어떤 상황의 목표는 좀 풍요롭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목표가 되는데 아직은 그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황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금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밝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번 달에 오는 문제점은 뭐냐면 타워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변입니다. 다른 변화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황소자리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선은 요 카드가, 타워 카드는 상당히 에너지가 큰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고 조심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사고 조심, 차 사고 뭐 이런 것들, 자, 조금 사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예상한 다른 방향성이 나오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향성이 다른 방향성을 가게 되거나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 카드이기 때문에 썩 좋은 변화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면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만약에 이번 달에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이 가정하고 이렇게 결부되면서, 가족 있잖아요. 이런 것과 결부되면서는 조금 성질을 부리고 남편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쨌든 돈이 약간 정지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답답한, 금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모습을 할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달에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사랑은 연애의 면에서는 조금의 진전,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거 제가 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에 총과. 자,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자, 퀸소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킹 펜타클도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뭔가 행운은 이렇다고 나오네요. 자, 자, 쌍둥이 자리 분들과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이번 달에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여성의 어떤 소드 퀸이거든요. 그럼 여성의 어떤 칼에 좌우되는 여성의 지식적인 것과 좌우되는 그런 어떤 총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여자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쌍둥이 자리 분들의 운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나 칼로 봤을 때 이거는 지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이 체계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기에 굉장히 5월달은 긍정적인 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냉정해지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뭔가 화가 자꾸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 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그런 운이 총으로 떴고, 자, 금전적인 성취를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의 카드가 목표로 떴거든요. 그러면은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적인 어떤 성과를 크게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행운은 그래도 조금 망설임, 내면에서 답을 찾는 거, 그리고 앞으로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거, 그런 게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행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거, 너무 주변의 말 듣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뭔가를 완전히 판단하기보다는 한 두어 달 정도 여유를 두면서 뭔가 판단하는 것도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좋은 점이다. 자, 그렇게 해야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한 두어 달 정도 기다리면 좋은 것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주변의 상황은 킹 완즈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왕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옆에 포진해 있습니다. 남자들도 되고 권한을 가진 선생님들, 그리고 문서운들, 그런 것들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옆에는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이트 스워드네요. 자, 그래서 사랑은 그와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랑운입니다. 이 정도면 사랑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똑같이 어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어떤 사랑의 운세 카드가 뜻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요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마음을 전하면 되겠죠. 만약에 못 만나게 되면, 가족을 못 만나게 되면 서로 SNS로 인사를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런스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전하는 게,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 이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끝이 있다.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는, 직업적인 면에서 끝과 시작이 있는 데스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그 마지막 마감과 끝이 있는 것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다음 달에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있고요. 산뜻하게 끝을 내면 굉장히 괜찮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3컵이 뜨네요. 그럼 여성들과 관련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운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금전하고 직업카드를 떴는데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거라도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3컵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면에서 3명의 여자와 관련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문제점은 뭐냐면 도둑놈이 문제입니다.
노동력자 세븐 소드는 뭐냐면 내 거를 가져가려는 자들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훔치는 소드 칠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훔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내 지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나의 어떤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은 노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 거를 뺏어갈 수 있거나 자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어쨌든 여성의 영향력에 지식적인 것 그런 게 총운으로도 있고 자 금전적인 성과는 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연애도 그와 함께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변에 어쩌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깨끗하게 직업적인 면에서 끝을 내고 그리고 나의 것을 조금 이번 달에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 거 제가 또 뽑아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자, 개자리 분들 거. 자, 개자리 분들은 이번에 뭔가 조금 어둡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칼도 맞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자, 나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은 헐밋입니다. 자, 이게 밝지 못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조금 밝지 못하고 약간은 좀 심란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생각이 많은 카드가 이번 달 총운으로 뜻습니다. 자, 근데 이쁘기는 참 이쁩니다. 이쁜데 마음이 약간 심란하면서 생각이 많다. 이번 달에 자 그런데 우울함을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생각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 달에 포 펜타클은 뭐냐면 돈을 아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리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쓸 때는 써야 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실제로 돈이 좀 많이 쓰이는 달이죠. 그래서 포 펜타클은 그래도 아끼겠다. 그대로 있겠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목표가 들쓰고 아끼고 변하지 않고 자 그런 어떤 마음의 목표를 우리 개자리 분들은 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행운은 뭐냐면 파이브 소드죠. 행운은 내가 우는 게 행운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여자분이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좀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좀 아픔으로 해서 그게 어쩌면 나중에 더 좋은 어떤 걸로 돌아올 수 있다. 요거에 진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이는 성숙은 하기 싫은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이브 소드 카드가 나온 것은 이번 달에 내가 어쩌면 조금 상처를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돈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여자, 그리고 돈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여자. 자, 그런 여자가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그런 분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조금 좌우되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제의나 금전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여성의 영향력이 좌우되는 어떤 부분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은 3원즈죠. 그러면은 여자가 막대기 세계 사이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카드는 뭐냐면 원래는 웨이트에는 남자가 세 여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에 이거는 사실은 썩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애정에서는 이 카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말고 뭔가 또 다른 사람을 약간은 곁눈질해서 마음을 조금 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싸워서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합니다. 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계자리 분들 중에서 헤어지신 분이라면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되게 되면, 그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는 연락이 오기를, 그녀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카드다. 연애운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자, 가족은 이게 파이브 오브 컵이죠. 자, 이 가족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러니까 계자리 분들 중에서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아름다운 카드가 여기 보면 인어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울고 있죠. 그래서 가족을 이번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자리 분들, 원래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잘 챙겨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다. 자, 칼 들고 떠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드 6을 의미하게 되는데, 직업적인 면에서 또 다른 변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 뭔가 약간 문서나 새로운 어떤 약간 주어지는 것 속에서 새로 주어지는 것 속에서 요게 뭔가 금전적인 어떤 결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금전이 썩 원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새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원활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는 요거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 기다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누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자, 이런 거 있죠. 법률, 뭐 세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법률 전문가에게 뭔가를 의뢰했다면 요거 정상을 떠나서 이거는 비전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상도 말로 야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은 모질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캥기거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자리 분들은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총우는 계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쨌든 조금 우울하다. 거기에 돈을 너무 절약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마음이 오히려 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상한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오긴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새로운 기운은 있으나 어쨌든 풍족한 금전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마음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전문가에게 뭔가 의뢰하고 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챙겨보자 라는 카드가 계자리 분들에게 보입니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의, 자, 제가 또 운세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은 저지먼트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지먼트. 이게 20번이 왜 저지먼트죠? 아, 맞죠. 저지먼트 부활이죠. 자, 그렇게 되고 심판이 되게 되고, 잠깐만요. 자, 사자자리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의 운세 총운은 저지먼트예요. 20번이거든요. 그러면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만남이나 법률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거나
나라에서 오는 소식이나 자 그런 것을 다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소식의 중요한 어떤 사안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 자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다 행복해지고 싶다. 가족이 행복하고 싶다. 안정되고 싶다. 밝게 나아가고 싶다. 자 그런 마음이 자,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행운은 이상하게 이게 걱정 속에서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나인 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안 될 거야, 내가 어려울 거야, 뭔가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나중에 오히려 행운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의 어떤 행운이 다가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뭔가 열심히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고 하는 어떤 환경이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소식이 온다. 자, 변화가 있다. 근거리 여행을 간다. 그래서 소식과 변화, 근거리 여행과 관련되면서 사랑이다. 자, 요렇게 연결되면 재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이 맨날 열망하시는 분들 거 있잖아요. 재회에 관한 거면 이번 달에 재회에 관한 어떤 특별한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은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인 완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의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여성분이 힘들어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거나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듦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남성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계신 여성분들을 좀 살펴줄 필요가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엄마 아니면은 자 가정의 달이잖아요. 엄마, 아내 이런 사람들 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스타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좀 더 빛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카드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나를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스타 카드가 뜻다. 그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10펜타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10개의 어떤 돈을 다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가정과 결부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성과물이 있는 카드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의 문제점은 뭐냐면 체리어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가고자 하는 거, 빨리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체리어트로 어쨌든 너무 빠른 진행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사자자리 분들은 재회, 부활, 다시 만나 법으로 오는 심판들 그거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기운이 강한 한들이고요. 자, 금전운은 상당히 좋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와 뭔가 연관돼서 갈 것 같고 애정은 어쩌면 뭔가 재회나 부활의 소식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나 빠르게 뭔가를 진행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자자리까지 운세 뽑아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별자리죠? 자, 전여자리가 됩니다. 전여자리 분들 네, 한번 또 뽑아볼게요. 자, 전자리 분들의 총과, 자, 또. 자, 전자리 분들의 총은,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행운과,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목표.
자, 그리고 펜타클이 떠서 다행입니다. 자, 저스티스 전인 카드에 세븐 컵에, 자, 그 다음에 세븐 펜타클입니다. 뭔가 망설이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절자리 분들 문서 해석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조금 더 경제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 소소하게라도 돈이 버는 것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을 페이지 펜타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나는 달이 이번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속적인 환경으로 나아가는 달이 우리 전자리 분들에게 이번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목표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기다려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굳이 뭔가 판단을 하여서 화끈하게 결정을 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달은 기다려줘야지 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우리 전사리 분들은 임하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행운은 특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한 셋째 주 정도 되었을 때 뭔가 기다리게 되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 행운의 기다림이 좋은 어떤 소식이 되어서, 셋째 주 정도 되었을 때 소식이 되어서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뭔가 어떤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쩌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랑하고, 이게 킹컵이거든요. 집착하고 사랑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생각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운으로 봤을 때 그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카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떤 애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남편이나 애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생각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족은 에이스 펜타클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어떤 금전적인 성취가 선물을 하든지 선물이 들어오든지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행복한 어떤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번 달에 저스티스죠. 그래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내가 뭔가를 칼을 들고, 자, 판단해 보는 카드죠. 그래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달인데, 자, 근데 이거 기다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뭔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달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면에서, 자, 이거는 7개의 컵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정이라는 건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굉장히 생각이 많은 한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완전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어쩌면 미루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 꼭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절자리 분들 중에서 금전에 관해서 뭔가 민기적거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신경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꼭 해야지만이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금전적인 면에서 서류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할 거는 꼭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소소하게라도 돈이 되는 어떤 이번 한 달이 되겠고요. 거기에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것 같고, 거기에 애정은 여성분이 조금 생각이 많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는, 생각이 많고 우울해하는 약간 그런 카드로 보이고, 자, 그리고 가정적인 면은 그게 문제는 없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재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좀 많은
그런 금전운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류나 문서나 금전적인 면에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들은 처리를 해줘야 깔끔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리 분들, 문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가 되죠. 자, 전칭자리 분들, 제가 또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칭자리 분들. 자, 전칭자리 분들, 또 운세 또 제가 볼게요. 자, 전칭자리 분들은 운명의 수레 바퀴가 떴네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계기점이 있다고 하고요. 자, 내가 메이저 컵다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메이저 컵도 뽑았어요. 이쁜 카드들 많이 뽑았습니다. 자. 자, 전칭자리 분들의, 지금 이게 오래불래 합니다, 지금. 자, 전칭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나에게 도래해 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데, 그 운을 잘 맞이해야,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운명의 수레바퀴는 나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운에 맡기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행, 그리고 내가 취업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인연을 만나는 것 또한 해당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옆에 와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여 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그래도 우리 전칭자리 분들은 냉정한 어떤 두 가지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욱 쏠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느 게더 나에게 현명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달에는 조금 냉정한 좀 그런 자세로 이번 달에는 임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운은 어쨌든 가족, 그 다음에 윗사람,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과 관련되면서 행운이 온다고 하니까 자 그거 자 귀를 열고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눈을 열고 자잘 듣고 눈을 열고 눈을 열고 잘 보고 귀를 열고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족과 윗사람과 관련되면서 좋은 어떤 뭔가 올것 같으니까 자 마음을 너무 닫고 있어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여성, 엄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면서 어떤 좋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고, 사랑은 나인컵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어떤 행복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감정의 만족을 보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게 되고, 자, 가족도 서로 감정적인 면을 교환하면서 또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운세가 괜찮습니다. 자,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너무나 조금 활동적이지 못한 어떤 약간은 냉정하게 감정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직업적인 면에서 컵 4번이니까 내가 썩 내키지 않고 아직도 덜 활달하고 활동적인 기운이 완전 들어오지 않았고 요런 지금 직업적인 운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전한 뭔가 결론이 나서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카드가 킹소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문서 팔리겠죠? 자, 그 다음에 대출 되겠죠?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드러나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내가 너무 약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는 카드가 나인 펜타클의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삶에 변하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려는 그게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자, 우리 전칭자리 구독자분들은 조금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전칭자리 분들 이번 달에 좋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너무 냉정하거나 진지하거나 계산적으로 임하는 자세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냥 약간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결론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안내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될것 같고, 가족끼리도 소소하게 마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가면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분들은 이번 달에 조금 변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됩니다. 정갈자리분들. 정갈자리 분들은 총운이 나인 소드가 뜻입니다. 총운이 이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인 펜타클,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비리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을 보게 되면 나인소드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까마귀 떼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엄청 걱정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그 걱정이 많은 속에서도 잠이 안 오다가 지금 잠이 들은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번 달이 갈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을 좀 많이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 불면증, 그리고 우울한 기분, 건강적인 저하 이런 게 이번 달에 총운을 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도 희망은 행복해지고 싶다, 가족과 같이 하고 싶다, 조금 더 나은 밝은 삶으로 가고 싶다라는 희망과 목표가 이번에 정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뭔가 더디 오는 거, 지금 더디 오는 거, 천천히 오는 거, 금전적인 성과가 천천히 나는 거, 이런 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 것은 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더디 오지만 분명히 나에게 훌륭한 결과로서 올 것이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정갈자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분명히 오고 있죠. 말을 타고 천천히 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또 나이트 컵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안,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 요런 게또 다른 사랑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유니콘 머리가 별이 반짝이면서 컵을 지금 들고 있죠. 마음을 들고 오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누군가 마음이 설레게 하는 어떤 그런 연애 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게 하고 연애가 실질적으로 투완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게 막대기를 들고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두 가지 상황을 보는 것도 되고, 어쨌든 연애에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상황을 본다는 뜻은 뭡니까? 헤어질까? 아니면 두 여자를 사귈까? 요런 거에 대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뭔가 고민을 하는 어떤 사랑이다. 그럼 사랑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약간 이거는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걸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족은 자, 투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가야 되나? 돈을 이렇게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가족의 어떤 뭔가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가족에 관한 면에서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은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에이스컵이죠. 그러면은 8개의 컵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변화. 자, 뭔가 재차 이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뭐 떠나고 싶다라는 여자가 등을 보이면서 떠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 조금 떠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만에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두 번 정도 되는 거면 어쩌면 떠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출장 어디를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텐컵이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가족과 같이 하면서 뭔가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족과 관계하면서 행복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가족과 이렇게 하면 금전적인 면이 결국은 가족의 행복과 관련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은 가족의 행복과 관련된 금전운 그리고 컵이 10개 있는 금전운은 우리가 금전운 상당히 긍정적인 금전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금전운 괜찮다. 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어쩌면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쓸데없는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데빌 카드는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이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끊어야 될 것은 끊어줘야 돼요. 자, 술 안 먹기로 했으면 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 안 좋다면 안 먹기로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끊어주자라는 마음을 정갈자리분들은 먹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드는 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성과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과 관계되면서 굉장히 금전적인 성과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소식은 올 거니까 조금 기다리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연애운에서는 약간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성에 대한 어떤 생각, 경계 이거 좀 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분명히 끊어줄 것은 조금 끊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됩니다. 사수자리 분들 거 제가 좀 잘 뽑아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아이고, 또 칼 뽑았습니다. 오직해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정갈자리, 사수자리 분들 해석 들어갑니다. 아까 똑같아요. 정갈자리 분들하고. 자, 나인 스워드는 뭐냐면, 여자가 까마귀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죠. 자,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잠을 자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뭔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 한 달이다.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칼들은 여자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자, 그래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자, 불면증, 잠 못 자는 거, 그런 거 좀 경계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어쩌면 떠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 정리해야 하는, 그리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어떤 뭔가를 거치면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카드로 자 우선은 보이고요. 자 행운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막대기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물고 늘어지는 그런 에너지가 이번 달에는 행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자.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분명 이게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거를 우기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템퍼런스는 소통하라. 마음을 전하라. 자,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SNS로 전하자. 자, 내 상황이 이래.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도 요새 SNS로 지금 체제가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실보다는 가상의 공간, 그리고 뭔가 인터넷이라는 공간들, 자,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사랑은 그와 함께 열심히 달려간다. 뭔가 목표를 향해서 그녀와 그와 함께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운입니다. 자, 사랑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은 내가 잘 인도합니다. 우리 집 가족도 잘 인도하고 내가 전통과 어떤 가족 위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인도해가는 어떤 가족 중심주의의 카드가 떴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을 가지면서 약간은 투자들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긍정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소소한 투자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뭔가 권한이 없으면서 앞으로 금전은 절약하고 조금 기다리는 모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쓸데없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쭉 밀고 나가지 그거를 또 다르게 뭔가 해볼까 내지는 뭐 확장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것을 마감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사주자리 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은 걱정과 염려는 있고 금전운은 그래도 크게 염려는 없어요. 없게 되고, 자, 염려는 없는데 뭔가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랑은 그와 함께 쭉 밀고 나가는 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고집이 뭔가 약간 들어가야 되고, 가정적인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카드가 뜯고, 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SNS로 소통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번 달 될 것 같다. 자, 너무 잠 못 들지 마시고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사수자리 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됩니다.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에 자, 또 운세 염소자리 분들 것도 제가 볼게요.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도 좀 상담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거 나왔네요.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저스티스. 자, 이렇게 되고 자, 금전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조금 그렇네요. 자, 금전은 포 펜타클이고 자, 그 다음에 퀸 펜타클이 문제점 자리에 뜨네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염소자리 분들 거 해석 들어갑니다. 킹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문서운으로 치면 문서운 그리고 뭔가 나라에서 오는 거 사자하고 왕이 등장했잖아요. 나라에서 오는 거 문서적인 거 자 그런 것과 관계되면서 이번 달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문서로 계약하거나 뭔가 문서적인 것을 투자하거나 그리고 나라에서 오는 일이 있거나 자 그런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권한 있고 능력 있는 남자와 관련되면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어떤 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고 염소자리 분들한테 거기에 목표는 정확하게 내가 잘 판단을 해서 손해보지 않고 뭔가 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명석한 두뇌, 이런 거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작용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이지 프랙티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직관에 따르면서 뭔가 잘 냉정하게 철저히 분석해 가면서 뭔가 임하는 자세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작용들이 긍정적인 작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여성 카드가 떴죠. 그래서 여성과 아름다운 여자와 관련이 있으면서 뭔가 어쩌면 엄마, 여자, 여성의 역할이 어떤 것이 대두되는 이번에 자 그런 한 달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나이트 펜타클은 뭐냐면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에너지가 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안아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떠냐면 봐도 덤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든, 어떤 예전에 사랑하든, 두근대든, 만지고 싶든, 그런 마음들을, 다시 조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애정은, 그래서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약간 애정의 패턴이 변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설레이는, 서로에게 정말로 이 사람을 설레이게 하는 게 뭘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애정에. 자, 그래서, 마음을 두근두근 마음을 다시 좀 되살려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족은 어쩌면 우울해할 수도 있어요. 가족의 누군가가 우울해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엄마가 우울해하든지 아니면은 아빠가 우울해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들이 우울해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그분들이 우울해하지 않게 자, 살펴야 된다. 자, 카드가 이렇게 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스 카드가 뜨네요. 자, 그러면 데스 카드가 펼쳐지면서 미래가 펼쳐진다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끝과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끝, 새로운 시작, 요런 게 있는 어떤 직업적인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절약하는, 변함이 없는 아끼는 자,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절약하는 카드가 떴다. 그래서 풍족한 건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풍족하기보다는 아끼고 절약해서 뭔가를 하는 금전운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돈으로 실질적인 금전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은 조금 지체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점은 뭐냐면 여성의 어떤 펜타클, 퀸 펜타클이죠. 그러면 여성이 가진 생각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이게 돈이 될 거야. 내가 이게 뭘할 거야. 그래서 여성이 어떤 가진 어떤 생각, 권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은 자기 위주적으로 실속을 생각하는 그게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가족에게 베풀어야 되고, 가족에게 써야 되고, 요럴 때는 좀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면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총으로 봤을 때 킹 완제가 떴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일, 남자의 권한과 관련된 한달 운이 떴고요. 자, 거기에서 냉정한 판단과 관련이 있고, 자, 연애는 예전에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진 그때를 다시 되살려보자라는 마음이 좋고, 마음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끝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고, 자, 너무 돈을 나의 위주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운용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풀고 베풀면 이번 달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염소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별자리가.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또 저지먼트 부활 카드가 뜨네요. 칼 카드가 뜨고요. 자, 그다음에 엠프로 카드가, 아이고,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고 엠프로 카드가 귀여워요. 제 정말로 제우스네요. 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저지먼트기 때문에 이 카드는 재회나 부활이나 심판에 관한 소식이나 예전의 일을 다시 하게 되거나 재차 만남을 가지게 되거나 자,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회, 부활, 다시 만남, 법률적인 소식, 자, 그런 거올수 있다. 근데 거의 아마 긍정적으로 부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에이스 소드기 때문에 뭔가 결정이 나서 확실하게 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지지부진하지 말고 될건 되고 안될건안 되고 뭔가 매듭 짓듯이 딱딱딱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카드죠.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이 드러나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행운은 나라에서 오는 거랍니다. 자, 나라에서 오는 거고 남자의 영향력에서 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문서 이런 걸로 오는 게 됩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카드가. 자, 그래서, 행운은 그런 남자, 문서, 그리고 남자의 권위, 그런 것 속에서, 열정, 이런 것 속에서 행운이 온다고 하니까, 자, 열심히 나라와 관련되면서 우리가 금전적인 추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 환경은,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고요. 자, 애정운은 좋아요. 근데 남자분이 너무나 혼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어쩌면 썬이 떴기 때문에 애정적인 태양이 떠 있다. 그래서 애정운은 더할 수 없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투 펜타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요런 마음이 먹으면서 가정적인 면에서 약간 이중적으로 약간 생각하면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서 뭔가 고민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카드가 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체리오트 카드가 물병자리한테는 떴죠.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 움직임, 이동수, 그리고 빠르게 뭔가 변화하는 것, 그런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업적인 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미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나라에서 돈을 받거나 열심히 대출을 받거나 뭘 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모질할 수 있거든요. 모질한다는 뜻 서류가 모질하거나 자격이 모질하거나 뭔가 모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철저히 하게 되면 분명히 자격 조건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물병자리 분들 조금 더 자격 조건을 철저히 해서 금전적인 조건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의 제안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트컵 그러면은 사랑의 제안, 동업의 제안, 뭔가 새로운 제안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투자의 제안이라든지 여차 제안에서는 조금 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저지먼트, 자 그러니까 뭔가 선고 재활, 부활, 심판에 관한 상황이 있고, 자, 거기에 분명히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애정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혹시 자격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서류를 단디 해서 열심히 딱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임하여 보자 라면 좋을 것 같고, 가족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약간 양가적인 고민을 할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아마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동업의 제안, 뭔가에 대한 제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거,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거 제가 한번 또 뽑아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거.
총과,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10 완즈가 뜨네요. 제가 뭐 굉장히 노력한다는 뜻이죠. 자, 아이고, 에이스 완즈 엄청 이쁩니다. 어, 진짜 예뻐요. 루비네요, 루비. 자, 그 다음에, 어, 카드가, 어, 너무나, 자, 제가 크리스탈을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총운으로 보면, 어, 10 완즈가 뜨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내가 에너지를 다 하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카드입니다. 굉장히 체력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에너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룩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달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좀 피곤하다, 일이 많다, 조금 힘들게 뭔가를 마감하면서 간다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새로운 어떤 문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설레임, 그런 게 있으면서 그것을 꼭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마감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카드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운이 뭐냐면 다 완주죠. 다 뻘겋죠. 자,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불태워서 새롭게 임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도 주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 약간 미지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리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사랑은 월드를 이루었으니까 사랑의 결과물은 좋아요. 행복합니다. 애정운이 상당히 좋으네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물이 나오는 애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가족은 컵이, 포컵이 뜨기 때문에 어머니나 여성이 뭔가 썩 활달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가서 위로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가족은 조금 여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인컵이에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카드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의도한 바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그 뭔가 하나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죠, 이 안에.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이기보다는 물속에 있으면서 달빛 아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약간 끌림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보면 안 됩니다. 투 완즈가 문제가 되니까, 자, 양다리 걸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달에는 내가 에너지를 끝까지 다해서 뭔가 마감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에이스 완즈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하시면 좋고, 사랑의 결과물도 좋고, 근데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의 성과 좋고요. 금전적인 면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결과물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두 개를 보는 행위는 이번에 좋은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5월, 이제 벌써 5월이에요. 절반이 다가갑니다. 코로나 하다 보니 5월이 벌써 왔네요. 우리가 2021년에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열리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거의 과도기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5월 운세도 잘 참고하셔서 자, 행운 가득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